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글렌 릴리가 제시한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글렌 릴리의 인터뷰를 번역 및 요약을 한 글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글렌 릴리가 세운 네오웨이브라는 회사가 있죠. 네오웨이브는 릴리 익스텐션즈 오브라 그래서 릴리에 의해 새롭게 확장된 웨이브 이론이라는 뜻이고요. 글렌 릴리가 설명을 했어요. 랄프 넬슨 엘리어트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만든 계기가 있다고 해요. 1929년 대공황 때 아파트로 누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엘리어트가 돈을 많이 잃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엘리어트가 열을 받았는지 주가에 대해서 파고들기 시작하죠. 내가 이거 분석해서 나돈 잃은 거다 메꿀 거야. 정말 친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어트가 반복적으로 주가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쉽게 말해서 일종의 프랙탈 패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프랙탈 패턴들로 이루어진 그 구성된 형태를 파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파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파동이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파동은 대중의 심리라고 합니다. 즉, 수요와 공급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이론과 일치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플하게 봤을 때 이게 지금 추세를 가지고 있는 움직임인지 추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정적인 상태에 웅크리고 있는 상태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결국에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손절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운트를 꾼다는 것. 우리가 카운트를 현재의 시점에서 이건가? 저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뭔가의 작은 추세의 움직임에도 카운트를 만약에 내 자신이 바꾸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차라리 나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바로 큰 손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파동 카운트를 끊임없이 변경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미래에 너의 큰 손실을 뜻하고 큰 손실로 이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모든 규칙을 적용하고 났는데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리송하다라면 베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는 모르는 것이고 너가 착각을 하고 그 돈을 잃을 바에는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고 속편하게 베팅을 안 하면 적어도 돈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